불사조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의 무기 전도칼! 전도칼을 찾기 위해 우리가 찾아왔지! 번호 1번부터! 불사조 번호 1! 2! 3! 4! 5! 6! 7! 8! 제로는 신하니 불사조 기사단 번호 끝! 야! 이름이 촌스럽게 불사조 기사단이 뭐냐? 아니 너 목소리가 비열스럽게 촌스럽게! 어? 아 감자 먹고 싶다. 너 왜 거기 있어? 이 못생긴 것들아! 뭐야? 쟨 여자였어? 야, 숙녀한테 예의할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자식이 또 여자한테 수작 건다, 수작 건다! 수작, 수작! 중녀가 사랑해. 아! 시끄러워! 조용히 좀! 아, 감자 먹고 싶다. 너 왜 거기 있냐고! 자, 다들 주목하십시오. 왜 거기 있어? 일로 와! 자, 다들 주목! 자, 우리 꽁토 찍으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아주 깊게 들어보십시오. 자, 다들 주목. 우리 불사조 기사단의 반대 세력인 흑룡 기사단이 우리 둘 중 한 명으로 변장해 숨어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사는 자를 찾아라 천도칼 특집 불사조 기사단입니다. 이거 대본 누가 써서 죽을래? 왜 갑자기 급전개야? 왜 이렇게 살인자는 10분에 한 번씩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요. 살인자는 모든 일반인을 죽이고 최종 아이템은 천도칼을 빼앗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살인자의 승리 조건이죠. 반대로 일반인은 추리를 통해 살인자를 찾고 천도칼의 4개의 조각인 불의 원소를 파밍해 천도칼을 만든 후 살인자를 죽이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0분에 한 번씩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자는 아주 조심히 사람을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내가 만약에 얘 죽였는데 얘한테 걸렸어. 그럼 저는 10분 은밀하게. 동안 사람을 못 죽이거든요. 그래서 손님한테 제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사람을 제거해 나가셔야 합니다. 뒤를 조심해야지. 자, 좋습니다. 자, 맵 곳곳에는 일반 아이템들과 히든 아이템들이 존재하니까요. 그 또한 파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살인자를 찾아라 천도칼 특집 불사조 기사단 시작하도록 하죠. 뭐야, 미친 거야? 허허, 조용히 해. 자, 불사조 기사단 한 명씩 이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들어 코드를 입력하시게. 잠깐만. 엑스팔레아무루스. 텍처팩이 있었네. 일단 승철이가 텍처팩 있어요, 나는. 승철이 일단 먼저 들어가 봐. 너만 아꼈다. 오늘 승철이가 먼저 들어가 보겠어. 자, 이거 닫는다. 오늘 초절정 섹시 승철이가 먼저 한번. 얍. 와우. 살인자다. 소리가 찰진데? 내가 두 번째 할 거야. 게리야, 내가 두 번째 할래. 네가 두 번째 할래. 뭐가 살인자죠? 고민이 있는데요. 야, 게리는 살인자 되면 안 돼. 걸리거든 맨날. 같은 말에 빅맨이 저를 잡고. 하, 나 먼저 뽑아야지. 브라라 뽑아. 나도 보고 싶다. 내가 뽑았다. 야, 내가 다섯 번째야. 방금 몇 번째였어? 야, 진짜. 그 다음 납니다. 내가 다섯 번째야. 오늘 시청자분들 다섯 번째 뽑으면 삐를 했어. 아, 오케이. 두둠, 둠, 두둠. 두둠, 둠, 두둠. 내가 꼴등한. 새치기하지 마, 박중요. 새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양보를 했는데 그 양보한 사람을 새치기로 만들어버리면 그런 매정한 사람이었군요, 수인님은. 한 여자야. 둠두둠. 동작 그만! 만드기 마지막 뽑는다. 아! 흥룡 기사단의 냄새가 나는데 흥룡 기사. 만드기 판당해. 나는 먼저 마지막 뽑는 게 나는 네가 먼저 들어가 내 마지막 뽑는 나는 네온이 아니야. 우리들 중에 반대 세력이 있대잖아. 반대 세력 어떤 자식이야. 걸리면 죽을 줄 알아. 흑룡.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흑룡이라 말했어 지금. 남자친구야. 네 남자친구 잘생겼다. 아 마지막 다리. 와 남자친구. 네 남자친구 잘생겼다. 자, 그러면 우리 왜 다른 말을 안 해요? 드래곤볼을 타고 바로 낙하해 보도록 하자. 나 지금 왜 이래? 전방 집중 엉엉뚱땅 드나나나나나나 정신이 없네. 자, 가자. 렛츠고. 야, 누구 죽었냐? 바보야. 죽는 거 아니야? 뛰었습니까? 야, 아무도 안 봤으니까 괜찮아. 야, 떨어져 죽으면 안 된다, 이러. 네. 혈들.
한번 나갔다 와야지. 잠깐만 여러분들, 방금 여기 상황에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방금 아무도 어? 안 봤으니까 괜찮음이란 말을 함으로써 악어님은 살인자일 가능성이 떨어졌습니다. 어? 뭔 말이야? 어쩌라고? 뭔 말 하는 거야? 저건 나의 죽음과 확실하군. 누가 밀었어? 건들지 마! 야 그거 빨리 열어봐. 아니 어떻게 점프도 못해요 형님들. 죽을래 임종호? 자 다들 열심히 추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열심히 오케이. 합니다. 근데 이거 눈치챈 사람이 아우 아래쪽이 깎이는데요? 아 뭐였는지만 말해줘. 살충제. 살충제. 어? 역시나 좋은 건 아니었구만. 저 하나 벌레나 잡아라. 자 저 보라색깔 아 저 보라색깔이래. 저 다이아 원석이 있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을 확률이 높은 상자입니다. 저 상자를 빨리 파밍해야 돼요. 오케이 히든템. 아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뵙시다. 저는 먼저 갑니다. 어이 오늘 게임 바빠. 왜 먼저 가? 뭐 어디 가려고? 뭐 하려고? 엄마 같이 있던가? 사람 제거하려고? 너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아 이거 들켜버렸고. 들켰네. 내가 흥룡 기사다 에이스. 잘 가! 저리 가! 아이씨. 뭐 아이씨? 그래 잠깐만. 야 흥룡 기사단의 이무기? 흥룡 기사단의 행동대장 이무기?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거는 제 1급 비밀 문서에만 등록돼 있는 건데. 잠깐만. 잠깐만. 그 비밀에 등록. 당신 어떻게 알았지? 당신 어떻게 알아? 1급 기밀이란 거 어떻게 알았지? 나는 막붙은 거고. 야 왜냐면 1급 기밀이라고? 왜냐면 난 사실 흥룡 기사단의 스파이로 잠입해 있었던 핑맨이기 때문이다. 뭔 말이야 그게? 그러면은 그럼 너가 흥룡 스파이에 들어가면서 불사조 기사단이 자 설명을 해줄게. 나는 원래 불사조 기사단이었지만 흥룡 기사단의 스파이로 들어간 거지. 흥룡 기사단의 스파이로 들어간 게 아니야. 옛날에 피민이 지금은... 그런 말을 했다. 설명을 드리면 재미없다는 거다. 야 지금 엄청난 정보가 들어왔다. 레벨을 올리면 체력이 오른다는데 진짜인가? 아니 나 방금 인체뜨병 얻어가지고 클릭했더니 체력 올랐는데? 야 개쩐다. 왜? 오늘 인체뜨병 얻어야함. 아 양털! 어 맨날 집안 가져가고 하고 니네들을 파밍 하던가. 아 내가 먼저 올라가서 파밍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아, 짜증나. 진짜 야 니들이 열심히 구해. 난 일반인이기 때문에 산이 우와 경험치 16개 얻었어. 이거 히든템이랑 팝니다. 히든템인데? 와하! 야! 먹지마 내꺼. 와 스틸하는 거 보소. 말짱 말짱 그 정도는 나눠줄 수 있짱. 하나만 더 줘요. 싫어 나 다 먹을 거야. 이거 판매할 거야. 짜증나. 이걸 얻고 싶으면 뭔가를 얻어오라고 뽀이. 어, 핑맨 가만히 있는다. 핑맨 살인자. 핑맨 살인자. 뭐한다. 헐, 핑맨 뭐한다. 핑맨 지금 메모장 켜가지고 어떻게 죽일지 지금 고민한다. 아기라고? 갓난아기? 이런 갓난아기. 아기. 아기야기야군. 네가 그 아기였냐? 제가 지금 약 10분 동안 분석한 결과 악어의 성분 말수가 아직 안 됐어. 어? 뭐가? 그 10분 됐다가 좀 더 분석한 거야. 아니 이것은 사랑의 펜던트? 사랑해요, 사랑해 펜던트. 사랑해요. 둘이 원래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 같아. 비슷하죠. 나도 히든템. 오호호. 히든템. 히든템. 어, 나 퓨처 얻었다. 히든 히든템. 템. 템 히든템. 오호 호호 왜요 무슨 일이에요 스님 무슨 일이야. 뭐야 히든템. 변태다. 야 게리 게리 저 목소리 들으니까 변태야. 뒤에서 게리가 쫓아오면서 이상한 소리네. 쟤 진짜 변태야.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흩어집시다. 빠빠. 장시간 동안 뭉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약 10분 동안 비교한 결과 버섯 죽었어. 아니 결과 죽었어. 안 좋았는데? 제가 지금 약 10분 동안 비교한 결과 악어의 말수가 평소보다 40자 많았으며 핑맨의 말수가 평소보다 24자가 적었습니다. 대신 결과를 유추할 수 있죠.
살인자는 만득이야! 에? 뭐죠? 갑자기 우리 둘로 살인자를 만들기를 주리해냈다고? 이로써 아버님 그러니까 헛소리죠. 뭔 소리예요? 맞아. 오케이, 저 말이 어디기 살인자의 탐정은 저런 말도 흘리지 않는다고. 저 말이 언젠가 단서가 될 수도 있어. 저 말이 엄청난 단서가 될 거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만디가 먼저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디가 먼저 흩어지자고 얘기했었고요. 난 오케이. 그러면은 이로써 난 일반인이야. 하지만 일반인인데 살인자를 죽이고 살인자인 척할 거지. 아니 너 일반인이 아니라 크레이. 아니 뭐야? 난 일반인이야. 아니 일반인이 아니라 크레이트. 아니 무슨 아니 잠깐만요. 인기척도 없이 와가지고 힌트템 먹는데 뺏어갔는데요? 그건 아니 인기척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기척을 왜 내? 내가 인기가 많이 없어서 인기척을 못 내. 사람을 죽일 때 인기척을 내지 않고 죽여야지. 덜덜덜덜덜덜. 사람을 죽일 때 인기척을 내지 않아야 해. 나 인기척 많이 내. 아고 너가 일반인이라고. BT5에서요? 네, 전 일반인인데요. 보통 1이 반이면 2분의 1인이라. 아! 뭐야? 배신자가 준 뭐야? 설마? 저거 아님 살인자임. 저거 잘못된 거임 저거. 살인자다. 아, 살인자다! 자. 응? 여기서 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통화방에 남아 있는 사람은 살인자가 아닐 확률이 40% 올라갔다는. 잠깐만. 핑맨 님이 살인자다. 왜 그거를 덮으려고 하세요? 핑맨님 목소리가 왜? 평소와 달라 지금. 왜 약간 확정네요? 느낌이 부드러워. 게리를 겁주자. 난 여러분들 일반인이지만 살인자인 척할 거예요. 어? 여긴 다 둘러본 것 같은데? 뭐야? 뭔 소리야? 저 뭐야? 이상한 거 가지고 있는데? 뭐야? 쩐다. 오. 저를 위해 별을 땄다고요? 여보세요. 아니 통화방에 들어와서 말을 해요. 왜 타자치고 앉아있어요. 아버님. 내가 초대해야 돼? 어? 아버님 왜 말을 안 하세요? 마이크를 켜보시오. 아니 통화방에 들어와서 말을 하라고요. 왜 거기서 아버님, 타자치고 있어요? 아버님을 위해 딴 별이에요. 저를 위해 별을 땄다고요? 왜죠? 네. 저에게 고백을 하려는 건가요? 얼마나 혼나는 줄 아세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번에 죽이지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 참 똥꼬리네. 죽여주는 말이군요. 똥꼬리네. 아버님 저한테 자꾸 똥꼬리네 한다고 저 따라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야 애들 왜 다 가만히 있지? 그거요? 네. 대리 죽여요? 죽이면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뭐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찾자. 아이템을 찾자.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 살인자가 아이템을 많이 얻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일반인일 때 가장 많은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 히든 아이템입니다. 지금 제가 히든 아이템을 많이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살인자인 척 자꾸 약간 이상한 컨셉을 잡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하면 쟤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려나? 이런 거. 하지만 네, 여태까지 봤을 때 만드기는 잘 모르겠고 리타님도 잘 모르겠어. 뭐 빅맨이다. 자네, 내 이야기가 들리나? 내 이야기 왜? 뭐죠? 이런 내 목소리를 들었건 이리 와보게. 왜요? 왜? 어딘데? 남자한테 이걸 써보는 건 처음이고. 뭐죠? 매혹! 오! 뭐야? 쩐다. 아니 매혹을 벌써 얻었어? 아 매혹은 내 대시. 팜. 내게 제일 좋아. 나는 인체드. 내가 레벨 올름. 아 나 이거 피 올른다. 그 뭐야, 있잖아. 지금 살인은 안 일어났지만 이 핑맨의 IQ 150 정도 되는 23년 동안 촉으로 살아온 핑맨의 촉에 의해 살인자가 누군지 내가 알 것 같거든. 들어볼래? 들어볼래. 뭔데? 이 여자. 벌써?
이 여자 왜? 어,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맞아. 야, 잠깐만. 야, 핀맨이 한 말이 사실인 것 같아. 왜냐면 수님님이 아까 단체방에서 이야기를 안 했어. 아니, 그거는 내가 즉... 봤을 나와 들어봐. 뽑고 나서 들어봐. 긴장을 한 거지. 지금 당황했어. 넌 지금 당황한 거야. 들어봐. 그치? 넌 지금 당황했어. 야. 살인자. 널 죽여주겠어. 모든... 어, 나 이거 악어 유튜브에서 봤어. 얘 죽이면 살인자 다시 뽑는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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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살인자야. 내가 봤어. 봤어. 내가 살인자였다고. 순이. 박준영이 살인자면. 박준영 살인자래. 야, 내가 박준영 남자친구다. 내가 살인자야. 야, 중령이 살인자일 수도 있어. 자, 핀맨의 추리척 발동합니다. 왜 수린이 살인자라고 핀맨은 생각했을까? 분명 방금 전에 킬타임이 시작되면서 많은 통화방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졌죠? 그때 아버님도 나갔습니다. 근데 있잖아, 수린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린님은 뭐야 하니까 아냐냐냐 이랬어. 레알? 근데 진짜 내가 살인자. 잠깐만, 자네 지금 아니야. 뭔가 미션이라도 수행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는 건 아니냐? 흥룡이냐? 아버님 이거 내 말을 일단 들어봐요. 무슨 얘기? 들었어 죽여! 핑맨이가 저를 모는 거 보세요 지금. 딱 봐도 폭촉이 오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핑맨이 왜 사람을 몰지? 쟤 원래 모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아! 추리가 됐어! 추리가 됐다고! 그래, 순이 속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본 거야. 뭐, 난 저거 속았다고요? 그럼 잠깐만. 빨리 돌아서리잖아! 내가! 너 뭐야 갑자기 얘네들은! 박리타가 왜? 박리타가 왜? 박리타가 왜? 뭐 써야 박리타가 왜? 박리타가 날 죽인다고 했어! 아니 그렇다고 왜 살인자야! 나도 너 죽일 거야! 여기서! 여기서 또 IQ 154에 핑맨 23년 동안 촉으로 살아온 핑맨의 촉이 발동합니다. 방이타는 왜 머서를 죽이냐고 했나? 방이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바로 머서가 쓰레기 같은 자식이 라이터가 또 한 사람입니다! 와! 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만드기가 사람을 뭐야? 죽였다고? 어, 머서 죽은 거야? 내가 머서를 죽였어! 어, 어, 어. 내가 머서를 죽였어! 네가 머서를 죽였다고? 아니야? 머서를 죽였어! 네가 머서 죽였다고? 거짓말하잖아 박준영. 맨날 자기가 살인자래. 매번 살인자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살인자야. 어, 이성경이다. 나 저 목소리 들었어. 야 잠깐만. 저 역도요정 목소리야. 이 통화방에서 저 살인이 일어날 때 잠깐 동안 마이크를 안 쓴 사람이 있어. 누구죠? 지금 일부러 우리 통화방에 있으면서 어? 우리 통화방에 있는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라는 알리바이를 얻기 위해서 이 통화방에 들어왔고 잠시 동안 마이크를 꺼놓고 있었어. 누굴까? 아거. 아, 아버님? 아거? 그래, 바로 나다. 아니야! 내가! 내가! 내가 네. 마이크를 껐을 거야! 조용히 해봐.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한 사람. 머싸가 죽을 때 난 떠들고 있었어. 이거는 내 마우스 클릭 소리를 막기 위해. 헐, 내가 살인자야! 맞아.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그것도! 정말 훌륭하십니다. 살인자가 몇 명이야! 잠깐만, 그럼 이 중에서 살인자인 사람은 4명이야? 오늘 살인자 4명이에요? 야 근데 머싸가 죽었잖아. 야 중요한 건 머싸가 죽었잖아. 저기서 반전 포인트! 오승철이 살인자한테 죽은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고 통화방에 나갔다면? 소름? 하하. 머싸 물어봅시다. 머싸야 진짜야 살인자를 한 4년 하니까 하나 행동에도 모든 가능성을 다 하래. 저 구라치는 걸 수도 있음. 지가 따라와. 너 갑자기 따라오지 마. 너 어떻게 왜 나 따라와? 내가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진짜 머싸가 죽었을까? 머싸가 죽었다니까 내가 내 손으로 죽였어. 오승철이 그렇게 똑똑한 애가 아니거든. 나 죽을 뻔했어. 야, 불의 신전을 발견했어. 잠깐만, 아버님이 본인이 죽는 것을 과시하면서 본인이 살인자가 아닌 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살인자인데? 뭐가? 나 살인자 아니야. 뭔 소리야? 오케이, 이제부터는 중령이 말 들으면 안 돼. 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다.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박중령 말 무시하자. 중령이도 자기가 지금 뭐라 하는지 모를 거야. 왜 자꾸 나 따라오냐고 박중령! 잘못된 수고! 잠깐만,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저 불의 신전을 가기 전에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죠. 아이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갇혔다. 고막혀.
자, 일단 첫 번째 살인으로 지금 머싸가 사망을 했습니다. 머싸가 죽은 게 맞는 것 같아. 잠깐만, 머싸가 죽을 때 같이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죠? 게리? 아, 그 친구 수상한데. 근데 만드기도 아까 약간 수상했어. 뭐야? 아, 이 액자를 통해 이렇게, 아, 여기 들어가면 되고. 이곳에 뭐 없으려나? 아이템. 조합 아이템은 하나도 발견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 있을까요? 어, 도대체. 이곳에도 없나? 없어. 자, 불의 신전으로 가죠. 없는 것 같으니까. 가자. 뭐야, 오! 오, 이걸 벌써 발견했어! 대박이다. 자, 빚음 하나 깔면서 가야 돼. 이건. 이곳이 불의 신전? 오. 야, 살인자 킬타임 떴다. 세 번째 불의 원소. 원소를 4개 모으면 이게 열린다라는 거지. 이 상자가, 어, 뭐야? 여기가 왜 안 보여? 어디 갔어 얘? 렉인가? 응? 여기 금블록이 사라졌네. 뭐지? 그러신 적 뭐지? 아무튼 지금 재료를 모으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일단은 우선 네, 불의 원소를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4개를 구해야지 엄청나게 센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살인자한테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센 아이템이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추리를 해야 돼. 통화를 해야겠어. 누구랑 통화를 하지? 자, 캐디 만드? 여보세요? 예? 하하, 살인자분들, 둘 중에 한 명이 살인자가 분명한데. 둘 중에 한 명이 살인자라고요? 아니, 게리님한테 통화 걸어가지고, 아니, 통화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죽었어요! 라고 하니까, 슥슥 이러고 있어요, 게리님이. 만드가. 만드가. 아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저 사람. 만드가. 네. 그만 연기하자. 뭘 그만 연기를 합니까? 연기 능력이 많이 늘었어. 너 아니, 다른 근데... 파잖아. 에? 다른 파잖아. 뭔 파요? 어? 너 흥룡파잖아. 자, 아, 제가 흥룡파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착실한 불사족이 사단에 만든 사람 이름이 뭡니까? 덤블도어. 아니,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어떤 거요? 너가 머서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머서 죽었어요? 방금 떠오른 건데, 아니, 다 이렇게 얘기해보면서 머싸가 죽은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네. 일단 만드기 합격. 다른 사람을 통해봐야겠다. 합격! 아! 합격했다! 합격했다! 스님. 네. 왜 그러셨어요? 뭐야? 아버님 왜요? 나 왜? 주위에 있나? 어, 죽였다. 왜 죽였어요? 네. 누굴 죽여요? 연기 그만해요, 이제. 어, 아니, 자, 날 죽이려고? 날 죽이지 못할걸? 아니, 어디 가요? 일로 와! 어, 왜 도망가? 머싸 왜 죽였어? 머싸 왜 죽였냐고 말해! 찔리는 게 있으니까 도망가네, 이거! 머싸 왜 죽였어? 지금 아버님 머싸가 죽은 거 같아요? 머싸 왜 죽였냐고. 아버님 머싸가 죽은 거라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머싸 죽었어요. 왜 머싸 왜 죽였냐고. 머싸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지금 게리가 죽었죠. 게리가 죽었다고요? 네, 아버님 머싸가 죽은 줄 알고 계셨나 보네. 진짜임? 네,